살얼이 살얼이랐다. 농촌의 살얼이랐다. 이 몸이 아프고 또 아파도 명의가 일백 번 고쳐준 살얼이 살얼이랐다. 농촌의 살얼이랐다. 아, 시조 너무 잘 이겼다. MC님 빨리빨리 진행하셔야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명의보강의 MC 개그맨 손민혁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의 글갱이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명의보강은 농부들의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해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농촌에 살고 싶어지는 마을,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글갱이 마을은 옛날부터 글을 잘 짓는 사람이 많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밤하늘 별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알려진 글갱이 마을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을 간직한 정겨운 농촌 마을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명의 선생님이 오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마침 저쪽에 명의 선생님과 계시네요. 아,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예, 단역과 의사 노영규입니다. 아, 예. 네, 네. 부근한 인상으로 등장한 오늘의 명의. 농촌의 건강을 위해 찾아온 노용균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명의보감 우리 선생님 중에 가장 준비성이 철저하신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 뭘 그렇게 준비를 많이. 제가 보기에는 이 청진기를 제가 처음 보거든요. 아, 의사면은 네. 청진기는 갖고 다녀야죠. 아, 역시 준비성이 최고. 이야,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께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이 되면 네네네. 추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벌초도 하고 야외 작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을철에 네. 열이 나면서 네네. 좀 이렇게 몇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아, 병이요? 네, 예, 뭐 쭈쭈 가무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쭈쭈 가무시. 쭈쭈. 뭐 처음 듣는데요? 예, 쭈쭈 가무시, 뭐 네. 유행성 출혈열, 아, 예. 렙토스피라증 뭐 이런 병들이 열이 나면서 마침 처음에는 독감처럼 증상이 있어서 네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네. 나중에는 굉장히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있거든요. 아, 저는 지금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병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여기 글갱이 마을 좀 어르신들 모시고 네네.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선생님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진짜. 네. 아, 예.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네네. 야, 그러면 얼른 우리 마을 어르신께 선생님 맞다고 얼른 홍보하러 다닐까요? 예, 그러시죠. 예, 네, 그렇죠. 예.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 선생님 맞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른 빨리 가보시죠. 네, 이쪽으로 가세요. 걸어가면 되나요? 뛰어가면 되나요? 걸어가시죠. 너무 더우니까. 아, 너무 덥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죠. 아, 잘 오셨어요, 선생님. 의욕이 넘치는 오늘의 명의 선생님과 함께 강연 홍보를 위해 마을로 나서보는데요. 글갱이 마을에서는 어떤 농부들을 만나게 될까요? 어, 저쪽에 또 예, 어르신이 지금 예. 고추 말리시는 건가?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야, 아, 고추 말리는 게 아니라 세척하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굉장히 연세가 젊어 보이세요. 제가 형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저요? 눈썹이 이렇게 진하시고. 네? 맞춰보세요. 연세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후반 정도. 63이요. 63이요? 아이고야. 한갑이젠.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네. 네. 근데 선생님. 농촌에서는 이제 한갑 갓 지난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아, 한참 네. 일할 나이라. 노인의 회장이나 막내. 막내 막내. 노인의 끼지도 못하시겠네. 그걸 가서 실 쓰레기라는. 그렇죠. 굳은 일 다 하고. 네, 청구 다 하고.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 그러세요. 불났어요. 아, 집이 원래 있던 네, 자리인데. 집이 불났어요. 아, 불났어요? 아, 대박 나셨겠는데요. 굉장히 밝으세요. 오늘 조금 햇살도 나고 또 가을도 되고 그러는데 또 옷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온 몸을 가리고 있으신 게 참 좋으시네. 가려야죠. 예. 나가면 까마서 무슨.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부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네.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마스크까지 해야 돼. 아, 이게 안 써서 그런 거지. 힙합 하시는 분 같아요. 네. 눈 지나가 눈이 시원해진다. 아, 진짜 농촌에 들어가시면 다 가리시네. 네, 뭐 가을철 되면 또 뭐 쯔쯔가무시니 뭐 유행성 출혈열이니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그 이장이 그 약도 차야 식 다니는데. 아, 그러니까. 이래 몰아주는데. 이장이니까. 쯔쯔가무시라는 아세요? 그럼요. 어, 저만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다들 농촌에 계신 분들은 네. 워낙 흔하고 또 아~ 그러셔서 알고 계십니다. 예. 작년에도 독감 예방 접종 하셨어요? 네, 저도 맞았어요. 예. 어디 가서 맞으셨어요? 여기 현덕 보건소. 아, 보건소. 자기 관리를 네.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어르신들이. 예, 예, 예. 그래야지 네, 건강하게 예. 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다 예방 차원을 삽니다. 아. 네. 그럼 굳이 그러면 여기서 강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장님이 지금 다 아시고 다 얘기해 주시는데, 예방. 예방. 예? 예방하는 거고, 의사 선생님은 뭐 틀리지.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요. 아, 그래도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네, 아. 다행입니다. 갈 뻔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면은 고쳐져. 아이고. 그러면 오후 1시에 식사하시고 나서 마을에 관해서 선생님이 강연해 주실 거니까 야, 그때 예.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아시겠죠? 아, 지금 바쁜데 시청이라도 도와줘야 갈 거 아니야. 난 홈으로 가나? 아, 그래도 오셔요. 네, 네 왔으면 하셔야지. 뭐라 하라고요? 빨리 오세요. 아니 저희는 저기 지금 홍보할 시간이 없는데요, 선생님. 빨리 하세요. 이장님 저희는 지금 마을에 지금 어르신들 지금 선생님 왔다고 홍보하러 다녀야 되는데. 닦아서 이게 닦아서 그렇지. 아니 닦아. 어디 어디 올려 놓으라고 그런가. 아주 진영을 잘 잡아 등치. 아 진짜 이장님 이거 도와드리는 대신에 마을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오셔야 돼요. 알았어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아 그쪽에 강의한다고. 홍보만 하는 건데 갑자기 이장님이 일을 시키고. 알았어요. 이쪽으로. 네? 아 그쪽이에요? 우리의 손 MC 오늘 제대로 하나 배워가네요. 저희 어르신이 그러니까 계신. 예. 예.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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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꽃은 잘 됐어요? 예. 아, 꽃은 잘 되셨고, 예. 자식 농사도 잘 주셨고. 예. 오남매요. 아, 오남매? 아, 그렇죠. 아이고야. 예. 며칠 자식이 제일 좋아요? 예? 며칠 자식이 제일 좋아요? 막내 아들이 제일 좋아요. 이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방송 볼 수도 있는데. 막내 아들이. 그 둘이 나와요? 아, 예? 그 둘이가 나와요. 어,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내 아들이 제일 연락 많이 하나 보다. 야. 아이고. 뭐 시키면 그냥 뭐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해요. 아이고. 속썩이지 예. 않고 예. 그게 최고지. 예. 더운데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마을에 가나 가시면 그쪽에 계시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 막내 아들한테 한 말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내 아들이 최고다. 네. 저희 MBS 명예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특별히 뭐 아프시거나 뭐 피부에 어디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네. 지금 약으로 아. 잠겨 있는데 예. 몸도 이렇게 나와. 예. 오. 예. 병원 와서도 뭐 특별하게 뭐라고 말은 못하고요. 예. 이건 아마 이제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좀 얇아지면서 네. 여기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게 출혈이 돼서 이렇게 멍 같은 게 좀 드시고요.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뭐 갖고 있는 병도 있지만은 네. 햇볕 노출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되셔서 예.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예. 가려우셔서 예예 예. 예. 그건 조금 뭐 약을 드시든지 좀 연고를 좀 바르셔야 되겠네. 약 먹는 거예요. 네예 예. 어르신 그건 그렇고 이따가 잠시 후에 선생님께서 마을에 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 되시면 그때 꼭 오세요. 예, 예, 예 꼭 오세요. 지금은 맛배기로만 예. 살짝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고 예. 강연 때 오시면은 진짜 더 어마어마한 내 정보를 가르쳐 드리니까 그때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예, 예. 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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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예. 좀 쉬엄쉬엄 하세요. 예. 너무 힘들어서 마시고. 오, 눈이 열려. 예. 예. 예, 예. 어디 뭐, 아프시거나 뭐, 약 드시는 데 있으세요? 약이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이야. 예.
예. 아이고, 야, 이게 다야 예. 야. 엎드려서 요 보고 요렇게 짚고 화장실 가서 한 바퀴 돌아야지. 예. 그러니까 예.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이렇게 아래로 몰리면서 이게 머리 쪽 뇌에 안 가서 그럴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예, 이거 잡고 일어나셔야 되고. 작년에 독감 예방 접종은 맞으셨어요? 네. 예, 예, 꼭 맞으셔야 되고 아마 올해도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되면 또 맞으니까 꼭 빼지 말고 꼭 맞으셔야 돼요. 내가 몸이 그러니까 몸이 싫다니까 그냥 맞으러 가요. 예, 그건 꼭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독감 걸리고 이러시기 안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갈 때도 되긴데. 아이고, 갈 때 가더라도 건강하게 계시다 가셔야지. 예, 그러니까 꼭 챙기셔야 돼요. 좀 이따 오셔서 예, 어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네네. 뭐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릴 것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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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이 싣고 가야 돼요. 아, 예. 이제 예. 제 이장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MBS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쪽 의사 선생님이시고. 예, 네. MBS. 예. MBS. 예, 예. 예. 근데 어르신 굉장히 지금 봤는데 허리가 굉장히 꼿꼿하세요. 그러니까, 예. 진짜 굳지 예, 않으시고. 예. 피부가 네. 엄청 탱탱하시고. 예, 저도 지금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예. 피부가 너무 저보다 더 좋으세요. 제가 30대인데. 예. 형! 그 정도로 예. 진짜 너무 좋으세요. 예, 예. 예. 잠시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1시에 마을에 관해서 선생님이 강의해 주실 거거든요. 예.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어르신. 예. 예.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예. 예방접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어르신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어르신. 네. 어르신. 네. 아, 네. 저도 어르신 건강검진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시네. 네. 강연 홍보를 위한 글갱이 마을 주민들과의 만남. 정겹고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을 위한 강연만이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모여드는 주민들을 보니 열심히 마을을 돌아다닌 보람이 있는 것 같죠? 빨리 명희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싶은 마음에 다들 기대를 안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헛! 드디어 오늘의 명희가 등장! 하는 줄 알았더니 아쉽게도 제작진이었네요. 이제는 진짜 강연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식사는 하셨어요, 정심은? 예. 예. 그 대답이 영 힘이 없으시네. 예. 저는 아동학과에 있는 노용균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추석이고 또 이제 추수도 해야 되고 가을 거지도 해서 이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도시나 이런 지역하고 달리 농촌 지역에서 특히 열이 많이 나는 질환들이 있어요. 뭐 쭈쭈가무시나 유형출혈 이런 병들이 걸릴 위험성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첫 번째 주제는 가을철 주의해야 할 열성 질환입니다. 그 가을이 되면 바빠지시잖아요. 예, 이게 또 추석도 얼마 안 남아 있고 또 나라 벼가 다 익으면은 추수도 해야 되고 또 추석 되면 또 벌초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밖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을철에 이 농촌 지역에 계시면서 꼭 좀 조심해야 될 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진드기가 옮기는 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에 대해 알아볼까요? 쯔쯔가무시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논이나 어디 들판에서 일하고 그럴 때 진드기가 있어요. 진드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진드기가 뭐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물게 되면 그 균이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나 10일 있다가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열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열. 예. 그러니까 열나고 또 의식이 춥고 또 뭐 기침도 하고 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감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안타 보면 심해지면 이게 간을 망가뜨리고 또 그래서 토하기도 하고 또 울렁거리기도 하고 피부에 전신에 두드러기나 이런 발진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가장 문제는 뇌로 가면 뇌수막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신으로 다 이 균이 퍼져버리면 코팟이 망가지면 신부전이라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쯔쯔가무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가서는 콩팥이 망가져서 소변도 안 나오고 노폐물이 요독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간이 망가져서 혼수 상태가 오거나 그래서 사망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쯔쯔가무씨증은 최근 꾸준히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10년 전에 비해 무려 6배나 감염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감기로 알고 그냥 약만 먹고 그냥 며칠 있으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게 10일 되고 그러면 아주 위독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병들이 이제 농촌에서 특히 이제 봄 5월, 6월하고 특히 이제 가을철이 되면 굉장히 그런 그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걸리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병을 안 걸리도록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방한다고. 예. 쯔쯔가무씨 예방법 자세히 알아두세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진드기 같은 게 안 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밭에나 논에 가서 일을 할 때 긴 팔 옷을 입고, 예. 특히 이제 여름철에도 타고 그런 것도 긴 팔, 또 긴 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제 논에 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가지 말고 꼭 장화 같은 걸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꼭 일하고 와서는 뭐 목욕을 한번 하고 혹시 어디에 물려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꼭 보는 게 좋습니다. 예. 농촌 곳곳에 숨은 위험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씨라는 병은 뭐 때문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뭐가 물어서? 진드기 같은 게. 예. 진드기가. 예. 오 잘하시네. 금방 오셨는데도. 진드기가 물어요. 예. 진드기가 물는데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것은 벌레가 무는 게 아니라 이 웅덩이나 이 물 속에 그 세균이 살고 있다가 우리 특히 이제 반일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고 그러면 논에 들어가면 물이 조금 이렇게 좀 찰박찰박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 속에 균이 살고 있다가 우리 몸에 있는 뭐 다리나 손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속으로 균이 들어가 가지고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문다기보다는 상처가 생기니까 그래도 똑같이 열이 나고 나중에는 간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상당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논일이나 특히 물이 있는 논일 할 때는 꼭 맨발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장화나 아니면 장갑 같은 걸 끼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있는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지켜주시면 좋으세요. 조금 늦게 마을회관에 도착한 어르신. 요귤이 조금 흘려, 귀가.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죠? 뵀던 분이시네. 먹고만잔네. 막내 아들. 아하,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전국에 고백했던 어르신이네요. 막내 아들이 제일 연락 많이 하나 보다. 야, 보니까 밥 주고 왔어요. 제 누구? 제 아버지.
아버님이 계세요? 네, 여기 회장님. 아버님이 아니라 회관의 회장님. 아, 노인회장님. 아버님이라는 게 유언감한테 밥 주고 왔다고요? 아, 유언감이 그냥 차려 먹으라고 하면 되지 무슨 뭐 밥까지 주고 그래요? 아니, 노인네 연세가 많아가지고 차려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장 좋은 건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렇게 밥도 좀 잘 챙겨 드리시고 같이 모시고 나오시죠. 혼자 오셨어요? 가시오. 밭차를 들어가는 거 같이 오시지.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가을철에 조금 이제 우리가 농사도 하고 들 일도 많이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병이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이 있어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유행성 출혈열도 주의해야 합니다. 들쥐가 있잖아요. 들쥐들. 예, 들쥐가 이렇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 뭐 논이나 밭 뭐 이런 데 산에 들쥐가 돌아다니다가 들쥐도 먹고 나면은 뭘 싸겠어요? 들쥐도 이 개나 짐승들도 뭘 싸요? 배설물. 예. 우리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고상한 것 같은데 똥하고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바이러스 균이 들어 있어서 오줌하고 변에 남아 있는 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제초 작업을 한다거나 벌초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옷을 말리게 되면은 먼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먼지가. 네. 먼지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배설물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먼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숨을 쉬게 되면 그게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서 그게 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그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이에요. 유행성 출혈열은 피가 몸에서 많이 나는 겁니까? 예, 그 우리가 출혈열이라고 그래서 뭐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입으로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 내부 장기에 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아주 모세혈관 같은 데서 혈관이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출혈이 이렇게 바깥으로 물론 멍이 들기도 하고 이런 증상도 있지만 이 내부 장기에 생기는 거기서 출혈이 생겨서 피가 출혈이 되면 쇼크가 오거든요. 우리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디 다치면 출혈 우리가 사고가 나서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 장기 내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서 병명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야외 활동 후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하고요. 긴 옷과 장화 착용은 필수.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도 하시고 또 뭐 생활습관도 좋게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방접종, 특히 이제 노인이 되시면 꼭 해야 되는 독감이나 대상포진, 폐렴 같은 예방접종을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농부에게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인데요. 내 건강 미리 지키는 습관, 첫 번째, 독감 예방접종. 겨울철을 되면 열 많이 나고 목 아프고 몸살 게 있고 하는 독감이 걸리잖아요, 독감. 그러면 이게 독감이 굉장히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니라 독감 말 그대로 감기긴 감기인데 독하게 오는 감기예요. 아주 열도 많이 나고 근육통도 심하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폐렴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독감이 안 걸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독감 안 걸리게 하는 좋은 방법. 예,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근데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게 모두 뭐 100% 다는 아니고 그게 이제 훨씬 적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그 예방 주사를 맞으면 아주 와도 약간 흐레게 오더니 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그런지 왜 그런지 맞아도 그냥 되게 알았어요. 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거 안 맞았으면은 더 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는 뭐 DPT니 뭐 BCG니 뭐 이런 거 소아마비니 하는 건 누가 주로 예방접종을 맞아요? 애들이 맞잖아요, 애들이. 근데 어른들 성인이 되고서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가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 꼭 맞아야 되는 게 독감 예방접종을 가을에 맞아요, 가을에. 예방접종은 어떤 원리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걸까요? 어떤 균에 걸리는 폐렴이나 독감이나 이런 게 안 걸리도록 예방접종을 하는데 독감이 있으면 독감균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균을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서 이겨내가지고 아, 이 균이 들어오면 내가 항체라고 그러는데 그 항체가 생기면 다음에 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접종을 하고 나시면 뭐가 나실 수 있어요?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열이 좀 날 수가 있어요. 열. 예. 열이 조금 아주 많이 나지만 열도 있고 오한도 들고 아주 약하게 감기 기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약간의 열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제 좀 있으면 한 10월 달쯤 되면 10월 중순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뭐 2만 원도 내고 3만 원도 내고 해서 맞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받고 해줘요? 예, 무료로 해드려요. 무료로. 한 10월 되면 아마 다 연락이 올 거예요. 언제 가서 맞아라. 그 이제 보건소에서도 맞기도 하지만 개인 의원에 가도 그건 다 가서 예방접종 하러 왔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또 아니면 관절염 같은 거로 병원에 가시잖아요. 또 소화도 안 되고 뭐 위에 아프면 또 위압 바로 갈 때 10월 달 가면 독감 예방접종 같이 해주라고 그러면 다 노인 어르신분들은 무료로 해서 꼭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매년 맞아야 되는데 이 독감 같은 경우는 그 해마다 독감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뭐 홍콩 독감도 있고 뭐 스페인 독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해 아 올해는 이런 형태의 독감이 유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주사제 예방 접종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달 이나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맞으셔야 되고 만약에 깜빡하고 못 맞았다 그러면 12월 1월 달이라도 맞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한 12월 1월 되면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10월이나 11월 달에 못 맞았으면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돼요. 예. 내 건강 미리 지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또 혹시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상포진. 네. 네. 대상포진이 뭐 어떤 병이에요? 점이 퍼진다. 점이 퍼진다. 뭐가 나와서 약간 땅해요. 네. 혹시 걸려셨던 분? 나? 네. 여기 한번 걸렸었어요. 아, 얼굴에. 아, 예. 우리 어머님은 어디, 대상포진이 어디에 생겼어요? 여기요. 아, 배 쪽에. 예. 다른 동네 가면은 그래도 대상포진 한 3분의 1 정도는 걸리셨는데 여기는 두 분만 걸리셨네. 예.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뭐냐면 애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물집 생기고 이렇게 수포 생기고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빨긋빨긋하고 수포 생기고 이게 몸에 생기는 병이 뭐가 있어요? 압색이라는 거 그런 병 같더라고요. 그 압색이라고 그래야 돼. 압색이. 애기들 그 훈육하기 전에 그 나오는 네. 거. 수두. 수두라고 들어요. 수두. 예. 네. 물집 생기고 그 수두라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이라는 걸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균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그걸 앓고 지나 갖고 있다가 내 몸속에 갖고 있다가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신경에 있어요. 이 척추에 이게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다가 몸 상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다시 게 염증을 일으키고 물집을 생겨요. 물집이.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란 뜻이 대가 띠 대자예요. 띠. 띠처럼 이렇게. 띠 모양으로 포진이라는 게 수포, 물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이군요. 그럼 대상포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띠처럼 한쪽에 물집이 생긴다고 해서 대상포진인데, 처음부터 물집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따끔따끔, 따끔따끔 거리고 뭐갖고 벌레 물리고 어디 두드려 맞거나 어디가 부딪힌 것처럼 근육통인 것처럼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감각도 좀 멍멍해지고 좀 둔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물집이 하나 둘 툭툭툭툭 붉어지거든요. 그 병이 대상포진이란 병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두드러기 나고 어디 하면은 가렵고 이러는데 이 대상포진은 아파요. 통증이 생긴다. 그게 따끔따끔 쏴요. 예, 따끔따끔 쏘고 그게 신경에 이렇게 망가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하고 하면 잘 좋아지는데 피부가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는 거기에 신경통이 생겨요. 통증이 계속 아프실 수가 있다고. 어머님 아까 대상포진 알았을 때 많이 아프셨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냥 따갑고. 예. 처음에는 좀 따갑다가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왔어요. 예, 물집이. 예, 그리고 어머님은 어디에 생기셨다고 아까? 밭에서 이에다가 베란간에 따끔따끔 해더니 여기 눈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언제 그러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예, 예. 대상포진이 생기는 부위가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데는 가슴 쪽하고 아니면 배에 생기고 등 쪽에 생기고. 저 우리 할아버지가 알았는데 가슴으로 생겨가지고 뒤등까지가 남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는 한쪽이 가슴부터 등까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만 우리 어머님처럼 얼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한쪽에 생기는데 이마하고 눈 쪽에 생기기도 하고 귀 뒤쪽까지 생기긴 하는데 이게 아주 심하게 오서 이 피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눈이나 귀, 이 귀 듣는 신경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귀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시력이 많이 떨어져 실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농촌의 특성상 예방접종은 더욱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필수입니다. 혹시 그래서 많이 여기가 조금 뜨끔뜨끔하고 어디 뭐 결리고 담 들렸나 했는데 나중에 물집 같은 게 톡톡톡톡 붉어지면 바로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더 커지고 이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리 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처럼 또 우리 어머님처럼 예전에 대상포진 걸렸는데 또 다시 걸릴 수가 있느냐? 걸릴 수 있겠어요? 걸릴 수가 있어요. 면역이 약해 그러면. 예, 그러니까 면역이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올 수가 있으니까 걸렸던 분들도 또 올 수가 있으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 건강을 미리 지키는 습관, 폐렴 예방접종. 그 다음에 폐렴 예방접종. 정확하게는 이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곰팡이 때문에 될 수도 있는데 이 세균 중에서 폐렴 구균이라는 그 세균이 그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의 한 50에서 60%가 되거든요. 폐렴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폐렴이 오면 기침을 가려.
네, 감기가 세면 폐렴이 되고 기관지 천식이고 어디에 생기는 병이에요? 폐렴이라는 게 폐에 생기는 거예요. 폐에. 네. 쉽게 이야기하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폐렴은 감염으로 인해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며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기침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가래 아주 색깔이 짙은 노란색 가래가 계속 나오고 열이 나요. 열. 우리 이제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이 나면서 기침하고 가래가 생기는 게 그리고 뭐 피까지 나온다. 뭐 그러면 혹시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혹시 폐렴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의심하라고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걸 치료를 안 하시면 폐가 망가져서 폐렴 때문에 노인들 특히 80세, 90세가 되면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예방접종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폐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폐렴 안 걸리도록 예방접종.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방접종. 접종 후에는 꼭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는데요. 주사를 맞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주사 자리가. 예, 네, 좀 어떤 경우는 좀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부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주사를 맞고 나면 엉덩이 주사나 이렇게 맞고 나면 이렇게 많이 문지르잖아요. 요즘에는 문지를 필요 없으세요. 예, 네, 일부러 이게 약이 잘 퍼지라고 문지르면 오히려 이게 이 자리에 덧나고 염증이 더 생길 수 있어서 그냥 피만 출혈만 안 생기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문지를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피만 안 나도록 하고 의사를 딱 정해가지고 주치 비슷하게 가서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전에 검사에서 뭐가 이상이 있었는지 또 전에는 무슨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딱 정해가지고 그냥 맡기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 금방 쭉 말씀드렸듯이 병에 안 걸리도록 특히 독감이나 대상포진이나 폐렴에 안 걸리도록 꼭 예방접종을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잘 들으셨어요? 네. 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방인 만큼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해 예방접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노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독감, 대상포진, 폐렴은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고요.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의보감의 특별 코너, 명의에게 묻는다. 작물이 뭐는 이제 뭐 이파리가 깔끄러운 털 가진 작물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는 먹으면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예. 그게 무슨... 그 알레르기라는 게 어떤 증상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가려워요. 몸뚱이가. 아, 그냥 몸뚱이가. 예, 그냥 예. 아주 그냥 몹시 가렵고 그냥 주로 그냥 이 요런 마디 겨드랑 예. 이런데 이런 저기가 그렇게 더 심하게.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어디가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조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냥 뭐 주로는 이제 음식물이나 뭐 호흡에서 조금 그런 알레르기나 이런 두드러기가 좀 더 나실 수 있으세요. 노인분들이 되셔서 가려운 원인에 가장 많은 건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러세요. 건조해져서 조금 우리 얼굴도 그렇고 피부도 이 조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굴 이렇게 하면은 기름기가 조금 이렇게 묻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이 피부 밑에 있는 피지선이 다 위축이 돼서 기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조증 때문에 많이 가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워낙 또 가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목욕하거나 이렇게 씻을 때 너무 비누칠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비누칠을 많이 해버리면 이 피부에 있는
피질, 기름 성분이 다 씻어져 나가면 보호가 안 되니까 더 가렵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목욕도 좀 적게 하고 너무 비루친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로션 있잖아요. 애들 베이비 로션처럼 그걸 꼭 뭐 씻고 나면 좀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가려움증이 훨씬 좋아지세요. 예. 혈압약을 먹는데요. 예. 저는 그냥 아침에 빈속에다도 먹고, 그런데 또 오메가 3인가 뭔가 그런 거 예.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먹는데 예. 그게 괜찮을까요? 예, 약은 뭐 내가 지금 세 알을 먹는데 이게 약마다 어떤 약은 보통 약은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 먹으라는 약이 있고요. 또 어떤 당뇨병이 있는 약은 식전에 먹으라는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밥을 먹으면서 먹으라는 약이 있는데, 뭐 금방 말씀하신 혈압약하고 오메가3는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없는데 뭐 그냥 종합약이 좋다니까 또 욕심에 건강이 좋다니까 그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네. 한꺼번에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드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무슨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나 건강 기능 식품 약을 이제 식품을 드시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자녀분들이 선물을 했거나 누구 추천을 받아서 먹고 내가 많이 피곤하고 기운 없고 어디가 안 좋아서 무슨 건강 기능 식품을 먹었는데 이게 좋다고 했는데 그걸 먹고 효과를 봤으면 꾸준하게 드시는데 효과도 없는데 계속 먹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약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 본인이 또 약국에서 받은 약, 또 종합 비타민, 또 자녀분들이 또 사다주는 식품 이러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오히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마을 곳곳을 발로 뛰었던 오전부터 알찬 내용의 강연까지 글갱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던 참 정겹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와서 여러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아침부터 와서 뭐 집에도 가보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약 먹는지도 이게 말 이제 좀 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정이 있고 따뜻한 마을이라고 생각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을철 농사 지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열이 났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병들, 그리고 건강할 때 좀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또 예방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리면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올 겨울 오기 전에 꼭 독감 예방 접종 맞으시고요. 또 그때 폐렴 구균 예방 접종도 맞지 않으셨다면 꼭 맞으셔야지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하고 몸 혼자 움직이고 혼자서 밥에 먹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좀 이런 금방 말씀드렸던 걸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용균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한 명의특강. 글갱이 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백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고맙지요. 아무리 아는 거라도 다 다시 알려주시고 다 그러니까 고맙지요.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는 예방접종도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음식도 잘 갖춰서 먹고 움직이고 노인분들은 우선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건강이 돼서 저기 그렇게 좋은 말씀 하셨잖아. 그래서 무슨 이제 여기 또 안 맞았으면 맞고 해야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좀 먹어가지고 오셔.